이렇게 대물 참돔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돔? 지금 오시면 대물 참돔 잡을 수 있는데 한번 와보시겠어요? 와. 바다의 미녀 참돔? 대물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6시간을 달려 도착한 완도군. 마침 항구로 한 척의 배가 들어오는데 무언가를 들고 내리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여기 바다의 미녀 참돔입니다. 붉은 빛깔이 매력적인 참돔. 어머, 안녕하세요. 이쁘긴 이쁘네요. 오늘 혹시 대물 잡으셨어요? 오늘은 나오진 않았어도 내일 또 나올 것 같아요. 깊은 수심을 찾아가서 대물을 노리기 때문에 더 일찍 나가야겠습니다. 대물 참돔을 잡기 위한 한판 승부. 아, 파도가 거친데요. 지금 오고 있잖아. 지금까지 봤던 평범한 크기의 참돔은 잊어라. 네. 좀 커요? 네. 들채요? 지금 낚싯대 부러지는 거 아니죠? 눈을 의심하게 만들어 엄청 대물. 이게 참돔이에요? 겨울바다의 대물 참돔을 찾아서 함께 따라봅니다. 기대가 됩니다. 다음 날 새벽 다시 항구를 찾은 제작진. 참돔은 수온 18도 이하에서 주로 활동하기 때문에 육지에서 먼 깊은 바다에 나가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를 참돔하죠. 멀리 나갈 때는 2시간 한 반 정도. 70이 넘으면 대물이라고. 70 넘으면 한눈에 보기에도 어마어마한 크기. 아, 예뻐요. 2시간을 달려서 참돔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저건 평범한 미끼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뭐예요? 너무 신기해요. 장난감 같아요. 피가 이게 나플락스 돌아가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아하. 이제 여기에다 이제 지렁이를 달아요. 지렁이를. 생미끼요? 네, 그건 이제 생미끼가 되는 거죠. 아, 냄새도 나게. 참돔을 두 배로 유혹하는 방법. 참돔 같은 경우 천천히 이제 심어오면서 쫓아와요. 그러니까 천천히 이제 가방을 주면서. 습성도 좀 알아야 되고요. 조금씩 움직여가며 조류를 따라가며 잡는 방식. 진짜 뭔가 물고기 같은 느낌이. 포인트에 도착해서 오늘의 첫 낚싯대를 던져보는데 기대감이 가득해 보이는 사람들. 오늘 물가가 몇 센치이세요? 육자. 육자. 7자. 대물 사이즈? 보내주셔야 큰거 잡을 수 있겠죠. 정답입니다. 느낌이 있습니다. 참돔은 수심이 깊은 곳에 살기 때문에 미끼를 물속 깊이 내리는 게 핵심. 잡혔어요? 왔나요? 드디어 찾아온 첫 입지. 크다. 오, 휘어지는 거 봐요. 어머나. 힘이. 끝까지 감았다가 다시 다섯 바퀴 또 바꿨다가. 10분간. 아, 보입니다 이제. 참돔 아니에요? 오, 봅시다. 색이 이쁜 거 보니까 저 참돔 맞는 거 같은데요? 저랑 닮았는데요? 네? 네? 뭐래요? 네? 이런 생선이 많이 없거든. 저런 색깔의 생선. 오늘의 첫 참돔이 예뻐라. 올라왔습니다. 아, 예뻐라. 하지만 그래도 혼맛 주는. 어머나. 아, 이건 한 3자? 되려나요? 특유의 선분홍빛 자태를 5자. 자랑하는 참돔. 히트! 올라오나요? 참돔인가요? 와, 잡는 맛이 있겠습니다. 포인트 맞나 봐요. 첫 시작이 예쁘다, 좋았는지 참돔이 줄기려 올라옵니다. 야, 드디어 잡았습니다. 진짜 예뻐요. 어머,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핑크빛이에요. 30도 나오네, 30도. 와, 거의 4자. 연습 이제 끝났으니까 끝나기 전까지 7자 한번 해볼게요. 오, 연습이었어요. 왔다. 잡혔어요? 나이스! 지금 큰 놈이 걸린 듯 낚싯대가 휘청이고 아까보다 더 휘었죠? 신중하게 감아 올려봅니다. 치고 나가면 다시 풀려야 되니까요. 안 그러면 떨어져 버려요. 세게 가면 떨어져요. 네. 밀고 당기기를 잘해야겠죠. 아, 어디서든. 오! 우와! 이야! 최대 110cm까지 자라고 힘도 좋기 때문에 잡기 어려운 참돔. 참 재밌겠네요. 들채 없이는 들어올리기도 힘든 대박 큰 참돔이 큽니다. 올라왔습니다. 이야. 아쉽지만 약 50cm 정도로 우리가 찾는 대물은 아닌 상황. 속도 꽤 큰데요. 50도 엄청 큰 거죠. 12월에 한 처음 하고 지금 두 번째 참돔 낚시 왔는데요. 잡으니까 참 좋습니다. 대물은 오늘 꼭 날 것 같습니다. 오늘 8자 이상 한번 꼭 걸어보겠습니다. 기대해 봅니다. 기대를 안고 낚시를 이어가 봅니다.
그러나 기계도 잠시 거센 파도가 치기 시작하고 설상가상으로 비가 쏟아지면서 입질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어쩌죠? 뭐 날씨도 무슨데 입질이 아예 없어서 아무래도 그대로 가는군요. 아쉽지만 내일을 기약하면서 일단 오늘은 정리하고 항구로 돌아갑니다. 오늘 잠은 참돔을 들고 어디론가 향한 선장님.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철 맞아서 살이 통통히 오른 참돔을 회로 떠서 먹기로 하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살이 쫀쫀한 게 굉장히 맛있어 보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이제 막 잡아올린 거잖아요. 제가 저 진짜 참돔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광어랑 참돔밖에 안 먹거든요. 진짜 참돔 좋아해요. 근데 저희 딸이 얼마 전부터 참돔을 먹어요. 벌써부터 입맛이. 허리가 휘네요. 고급입니다. 맛있겠다. 잘 썰어. 초장해. 초장파? 저는 간장파. 직접 금방 잡은 거면 간장 먹어야지. 최고 맛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내일의 만선을 기대해봅니다. 너무 좋다. 다음날 또다시 새벽부터 먼 바다로 나가는 선장님. 그들이 항상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동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곳으로 한번 이동해서 대물을 한번 추격을 해볼까 합니다. 어제보다 더욱 수심이 깊고 온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선장님. 대물을 잡겠다는 일념 하나로 다시 낚싯대를 내리고 끝없는 기다림을 반복합니다. 선생님 잡았어요? 커요? 뭐야? 참돔이 아닌데요? 쏨뱅이. 조심해야 됩니다. 아찔한 가시를 자랑하는 쏨뱅이부터. 오, 우와, 여기 사이즈 봐. 이 아이는 뭔가? 꼴락. 열린끼리라고 하는데. 아우, 구워 먹으면 진짜. 꼴락 맛있죠. 꼴락 진짜 꼴락처럼 생긴 것 같아요. 진짜 꼴락처럼 생겼네요. 뭐죠? 바다숲을 걸어다닌다는 푸른 가슴 지느러미를 가진 성대까지 성대. 참돔은 나오지 않고 자국만 줄줄이 올라오는 나죠. 상황. 참돔이 안 나오네요. 자, 낚싯대가 휘어지는 걸 보면 참돔이죠? 다시 찾아온 묵직한 입질. 기대감을 걸어보는데 과연 이번에는? 30분째 물고기하고 씨름을 합니다. 기분 나가고 힘도 들고 들어가서 집어 올리고 싶네요. 30분 동안이나요? 도대체 무슨 물고기가 걸린 겁니까? 저 정도면 상어 아닙니까? 참돔이기를 신뢰하니 참돔은 아닌 것 같은데 은빛인 것 같은데 정체는 바로 은빛을 자랑하는 부실이 제철은 아니지만 서식한 위치가 비슷하기 때문에 부실이가 종종 잡힙니다. 강어랑도 헷갈린다고 했었죠? 네. 뭐냐? 그래요. 나쁘지 않은데요? 부실이도 운이 좋죠. 우와. 와, 크다. 어마어마하네요. 이 힘 좀 보세요. 아주 그냥 가판을 헤집고 다닙니다. 나 여기 있어. 제가 몸은 부실해도 부실이 그렇습니다. 어머니. 아니 왜 이렇게 큰 게 나한테 올 줄 생각도 못했는데 오늘 입질이나 할까. 손맛 제대로 했겠네요. 제법 큰 부실이를 잡고 기대해 보지만 별 소득이 없는 상황. 끝없는 기다림에 어느새 지친 사람들. 선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 보기로 합니다. 어떤 거죠? 수심이 깊고 먼 곳이긴 한데 그런 곳에서 이제 나왔던 고기들이거든요. 최근에 이런 사이즈의 고기들이 나오는 곳으로 이동할 겁니다. 포인트 옮깁니다. 얼마 전 어마어마한 크기의 참돔을 잡았던 곳으로 이동해 보기로 합니다. 출항한 지 벌써 12시간. 어느새 해가 졌지만 대물을 잡기 위해서 다른 배들까지 모여듭니다. 여기가 좀 명소인가 봐요.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 잡았어요? 다시 모습을 드러낸 참돔. 아, 나오네요. 자, 참돔. 아, 진짜 이쁘다. 진짜. 우와. 우와. 와, 많이 올라옵니다. 오, 계속 올라와요. 누나 여기 있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버스 이동해서 지금 여기저기 쏟아지고 있으니까 괴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작은 크기의 참돔들만 줄줄이 올라오더니 날씨가 또다시 악화되기 시작하고 오늘 아무래도 날이 아닌 걸까요? 파도가 너무 강한데요. 비도 오고요. 한 마리라도 얼굴에서 보호하려고. 다 날씨분들 많이 그러죠. 조금 더 해보고 한 시간만 더 해보고 희망이 없을 것 같으면 하고 들어가야 돼. 아직은 포기할 수 없다. 심기일전하고 마지막 낚싯대에 모든 걸 걸어보는데 과연 대물이 나와줄까요? 잡혔어요? 그렇죠. 네. 좀 커요? 네. 와, 그쵸. 지금까지 하고는 다른 휘어지. 낚싯대 참 좋네요. 저렇게 휘어지죠? 오, 나이스. 치다. 와, 지금 왠지 기대돼요. 이번 아닐까요? 7자. 8자? 오! 아니야, 이거는 야, 이거 8자 되는 거 아니에요? 우와! 이거 7자 되겠는데요? 이게 참돔이에요? 우와! 우와! 한번 크게 펄떡이자 수면 위로 거의 파도가 일어납니다. 화가 많이 났어. 아까 그 방어보다 훨씬 큰 것 같아. 화가 많이 났어. 부실이. 우와! 들체를 가득 채우는 크기! 대물 참돔을 갑판 위로 올려봅니다. 야, 진짜 크다. 와, 이거는 대물 맞는 것 같은데요? 수심 깊은 곳에서 올라와 지쳤을 법도 한데 야. 힘차게 펄떡이는 대물 참돔. 얘는 치암돔. 정말 기쁩니다. 와, 진짜. 70 정도 전후 사이즈면 아주 무서워요. 와, 와. 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잡아서 너무 기쁩니다. 얼굴이 사람만 해. 앞서 잡은 참돔의 두 배 이상은 돼 보이는 크기. 이야. 앞으로도 이렇게 큰 대물 참돔 많이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잘 봤습니다.